오늘은 요청으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40, 50대가 지나면서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 머뭇거려야 소변이 나오게 되는 증상입니다. 또한 뒤에 누구라도 있으면 소변이 더욱 나오지가 않고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으며 남아있는 듯하며 자주 마렵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수차례 화장실에 가느라고 잠을 설칠 때가 많은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특징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는 수신증이나 요독증과 같은 심각한 상태까지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으로 진행이 되고 이는 형제와 직계후손 등의 가족 유전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최고 3-4배 높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면 치료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 및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전립선 비대증의 검증이 되어 치료에 도움을 주고 몇 가지 응용하는 약초로 선별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해금사입니다. 이 식물은 실고사리의 포자로서 우리나라 남부와 제주도의 바다 가까이의 낮은 산과 들판에서 자랍니다. 맛은 달고 싱거우며 성질은 차가우며 소장경과 방광경에 작용합니다. 또한 열을 잘 내리고 해독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신장성 부종과 임증을 치료할 때 쓰입니다. 대한내과학회지의 실험보고에서 해금사가 전립선 비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험지의 고환을 절제한 후 테스토스테론을 처치하고 전립선 비대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조직병리학적 양상에서 인체 전립선 비대와 유사한 시료법입니다. 그리고 해금사와 피나스테리드를 경구 투여해서 전립선의 조직병리학적 변화와 테스토스테론 수치 및 혈액학적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관광세포 범위와 분비관 상피세포 손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립선의 간질효소와 연결조직 증식이 감소하였고 상피세포 손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금사는 전립선 보호작용과 결합조직의 증식을 억제함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는 내용입니다. 해금사는 여름철과 가을철에 포자낭이 붙은 잎을 딴 후 말린 다음 덜어내면 됩니다. 용법은 하루 5에서 9g을 탕제와 산제 형태로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추가로 계피 1g과 목단피 1g, 복령 1g, 지황 2g을 배합해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단뇨와 빈뇨증, 신장부종, 배뇨곤란, 요로 및 하지통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과 배뇨장애에 좋은 역할을 하는 약혼입니다. 아콘은 국내 식용식물 중에 프락토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은 전립선염과 고환조직, 당뇨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조직을 이롭게 합니다. 생약학회지에서 약혼을 환으로 만들어서 남성 고환 손상으로 인한 전립선 비대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45마리의 힌지에게 테스토스테론과 함께 약혼환을 4주 동안 경구 투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힌지를 안락사하여 전립선 무게와 체중을 기록하고 조직의 호르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 무게와 DHT 농도와 PCNA 발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립선 무게는 대조군에 비해 최대 31.43%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약혼환은 전립선 비대 증상의 개선제로 가능성을 보여서 치료 개선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실험 법제 방법은 약혼환의 구성약재인 약혼과 사상자 및 석창포를 각 2대 1대1로 혼합합니다. 혼합물은 100g이고 증류수 1L를 가해서 열탕 추출기에서 3시간 추출합니다. 그리고 회전식 감압증류기로 농축하고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투여합니다. 또는 약혼뿌리와 잎을 건조시켜 강황과 합한 피를 각 10g씩 배합해서 가루로 만들어 한 스푼씩 먹습니다. 약혼은 차가운 성질을 지녀서 평소 몸이 차가운 사람은 대추와 생강을 첨가하거나 술에 타서 먹으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